네, 소문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네. 세 병 정도는 뭐 아십니다. 뭐 세 병이요? 소주 세 병. 아, 장난 아니야? 혹시 양주 세 병이에요? 양주 세 병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야. 그걸 몸풀고 샴페인으로 마무리 지어. 시작은 상큼하게 양주 세 병. 소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측정 불가. 애주가 지수 93%를 기록하며 5위에 올랐는데요. 제가 술을 정말 맛있던 술이라서 더욱 반가웠어요. 괜히 소주 광고 모델로 발탁된 게 아니라는 김희선의 알코올 사랑은 어디까지일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정말 간첩 아니에요? 지난 1993년 CF 모델로 데뷔한 이후 눈부신 미모로 큰 주목을 받은 김희선은 청순하고 우아한 여배우 이미지와 달리 대박! 90년대 활발히 활동하던 당시부터 여배우라는 이미지 때문에 금기시됐던 술 이야기도 거리낌 없이 하며 일찌감치 주당 면모를 과시해왔는데요. 아직 몰랐니? 먹어도 먹어도 끄떡 없는 주량을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 어느 날은 밤새도록 술을 먹고도 다음날 아침 또다시 술을 먹으며 해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게 원래 네? 이렇게 하면 맥주 이렇게 하면 거품이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폭탄주 제조 자격증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치는 술 사랑 때문일까요? 짐은 바리바리 싸들고 아줌마 마냥 술이 많이에요. 올 때는 트렁크 버리고 와도 돼요. 비웠잖아. 다 먹었잖아. 지난해 예능 프로그램 섬총사에 출연했을 때에는 캐리어의 반이 술로 가득 찼을 만큼 남다른 알코올 사랑을 보여주었는데요. 맥주라고 하잖아요. 매일 조금은 괜찮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얼마나 애주가였던지 남편과 결혼한 이유 역시 그 맥주 병을 따는데 너무 멋있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확 따는 거예요. 빵! 그것도 빵! 소리 너무 멋있게 나. 그럼 내가 이 사람이면 나를 진짜? 그녀처럼 술을 즐기는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꼬린 지금도 여전히 남편과 사랑이 가득 담긴 술잔을 기울이곤 한다는데요. 게다가 우리 어머님이 술국을 끓여주세요. 어머나 어머나 야. 아버님은 우사랑 콘. 술을 먹은 다음 날은 시부모님에게 해장국과 숙취 해소 음료까지 얻어먹을 정도로 가족들도 인정한 애주가 며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배우 김희선의 술 버릇은 어떨까요? 아니 근데 예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술집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럴 때 늘 이렇게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술값 낼게요. 다음에 꼭 아는 척 할게요. 네. 평소 활달하고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답게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한다는 그녀는 취기가 오르면 그렇게 흥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나 이제 여기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혼자 그냥 야.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면 노래방을 찾아가 한번 잡은 마이크는 놓는 법이 없다는 눈물겨운 주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주하는 그녀에게 위기가 찾아왔으니 부록을 넘은 나이 때문일까요? 현재 그녀의 주량이 변하고 있다는 것. 웬일로 이렇게 내가 술을 남긴 적이 없는데. 요즘은 술을 마시면 3, 4일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하는가 하면 주량도 줄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은은하게 한잔? 시대를 대표하는 미녀스타임에도 불구 늘어나는 나이보다 줄어가는 주량이 더 걱정이라는 여배우 대표 주당 김희선이 명단 공개 5위에 올랐습니다.